순서이 한 방이 남아 있어서 지금 훈서만 남아 있죠. 그쵸, 훈서만. 그쵸. 훈서 선수가 남은 상태죠. 이제 이렇게 몰렸을 때 또 쏘였어, 쏘였어. 이렇게 옵션 잘 들어갔죠 이제. 이 각성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체력이 없어요. 다시 프리딜 타이밍이거든요. 네. 자 이거 턴 가져왔죠. 이번 타이밍에 확실히 하겠다라는 거죠. 예. 오래 버텨요. 각성기를 일단 하나 썼고 호날두가. 일단은 그리고 우드 선수는 체력이 없으니까 실드로 선수 체력을 지금 빼놓겠다는 생각. 율법! 예? 데모닉이 쫓아가요. 데모닉이 쫓아가요. 지금 각성기를 다 썼거든요. 네. 시간! 그런데! 사, 아 실드로! 축복이 들어가 있어요! 네! 아직은 멀쩡해요! 잡았어! 이런 달성 와 예, 이거 결과적으로 또... 굉장히 위험할 뻔했는데. 맞아요. 이거 양승희 씨가 아끼다가 뭐 되는 줄 알았어요. 와 이건 모르겠는데요. 아, 대물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한방 뛰어들어줘. 아 이거 들어갈 수밖에, 야! 들어갈 수밖에 없죠. 그거 맞으면 갑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박성기 좀 홀리나이트 공격 모드. 일단 훈서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 섹시마운드 호날두 지금 육홍 선수 그 포격 타이밍에 박성기 잘 노렸거든요. 자 근데 그게 킬로 안 이어지나요? 아니 육홍이 계속 살아있어요. 아니지 홀나 태워 본가요? 육홍! 와! 포격! 아니 잡으라고 포격 모드에 각성기 깔아준 건데 이걸 살았어요. 아, 지금... 아니 아까부터 저 체력이었는데 육홍 계속 버티면서 상대를 잡아요. 훈제일 선수가 체력이 차고 나서기 때문에 한 명 잘못 물리면 죽다 몰라요. 예 추가 시간 실드 누른 상태에서 아 휘두르기. 이거 휘두르기 이거 진짜 모르겠는데요. 가장 위기일 수 있습니다. 와! 아! 호날두 버텨야 되거든요. 감전 자 그리고 호날두 오픈지엘은 아 그거 물러가면 위험합니다. 잡습니다. 그런데 호날두 체력이 너무 없어요. 호날두도 실드. 자 그래서 드리블 가야죠. 도망가야죠. 3초 호날두는 몸만 지키면 돼요. 호날두 잡진 한가운데 뛰어들어서 근데 몰렸어요. 와 기적 이럭션. 네 이거는 좀 빗나갔죠. 네 갈렸는데 그래도 체력 우위를 통해서 한꺼번에 잡아먹겠다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육공이 많이 맞았고 육공 들었어요. 자 이러면은 지금 헤비터를 같이 빠지면서 네 자 스코어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이거 충분히 요운동이 이길 수 있어요. 이거 진짜 기회가 왔어요. 오픈제 체력 빠졌고 나머지 요운동 체력이 많아서 이거 지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바다 한번 노려볼 만하거든요. 바다 한번 순서 잡아라거든요. 요운동이 휘두르기를 잡습니까? 이게 진짜 와 요운동 아웃 꾹꾹 인사 상태로 만듭니다. 실드에도 마찬가지. 아웃 꾹꾹. 네 그래도 지금 타이밍 더블킬 타이밍 더만 안 나오면 돼요. 더 안 나오면 되고 그렇죠. 체력이 없기 때문에 와. 네 하나 주고 둘 데려가는 에이징 커브. 그래도 우코코 선수의 마지막 라이플 집중력 굉장히 좋았습니다. 와, 아니 저는 이거는 좀 살려주지 않을까 싶었었는데 와 태풍 선수 끝까지 물고 넘어지네요. 1대1 각 나왔죠. 우코코 히트는 그 사이에 아직은 버티고요. 우코코가 살 수 있습니까? 우려 힘들어. 자 각성기 화사카 퓨리. 아 지금 판단 너무 좋았습니다. 우쿠쿠를 잡으니까 하다가 이거 어차피 잡히니까 그냥 반대 밑쪽을 노려버렸어요. 자 잠시 후에 싸우자.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아 이게 상대가 이제 공격 턴에서 스킬을 쓰면서 들어오니까 그냥 상대 이어도 바로 싸워요. 그렇죠. 에이징 커브 입장에서 마지막 기회예요. 태풍 조금만 빠졌어요. 예. 그리고 한번 물어서 다운을 빠졌거든요. 뺐어요. 도망갈 수가 막. 지금 육홍 위기 율법 빠졌었거든요. 육홍 위기 유니코 육홍 잡혔어요. 네 이러면은 홀리나이트까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절구 깔렸기 때문에 그 안에서 체력 보충하면 야 이거 에이징 커브가 잡아요. 광호 선수 광호 나오고요. 광호